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한글 글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한글의 구성 원리가 이 한글이라는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. 한글.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? 파란색, 빨간색, 초록색. 파란색은 자음들입니다. 자음 이것은 처음이 오는 글자지요. 이니셜 컨소넌트라고 부릅니다. 19자가 있습니다. 빨간색은 바울, 미들 바울입니다. 21글자가 있습니다. 맨 마지막에 오는 것 받침이라고 부르지요. 영어로는 파이널 컨소넌트입니다. 왜냐하면 이니셜 컨소넌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것은 파이널 컨소넌트입니다. 그래서 받침은 영어로 파이널 컨소넌트입니다. 그래서 19글자인 자음과 21자인 한글자인 모음, 그 다음에 27자인 받침을 결합을 하면 어떤 글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서 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. 어떤 모음이 와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반대로 흔도 될 수가 있고요. 다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시는 골도 될 수가 있고 해서 19글자 이니셜 컨소넌트, 미들 바울 파이널 컨소넌트를 가지고 어떤 글자든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소리 글자가 한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글자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음, 모음, 정, 한글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. 맨 처음에 오는 한글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자음은 그냥 끝나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오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와야만 소리가 날 수가 있다. 모음의 도움이 없이는 소리를 낼 수 없다. 모음은 자음이 없어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이게 아예요. 그렇지만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음을 써주는 겁니다. 이거는 홀로 소리가 날 수 있고 자음 홀로 소리가 날 수 없고 첫 번째 오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된다. 알고 계시면 글자표를 보시고 어느 글자든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본 한글 글자의 구성 원리 잘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